짠! 친구들의 리딩 버디 니콜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Animal Builders 책의 두 번째 부분 함께 읽어봤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아기 돼지들처럼 나뭇가지나 진흙을 가지고 집을 동물들이 있었어요. 집을 짓는 동물들이 있었어요. You remember them? Okay. Who built stick houses? 누가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나요? That's right. Eagles. 독수리랑 beavers build homes out of sticks. Then who builds mud houses? 진흙으로 집 짓는 동물들은요? 이름이 좀 어려웠죠? Fiddler crabs, 농개라고 부르는 그 개 있었죠. 그다음에 barn swallows, 제비도 있었고요. And termites, 흰개미, 이런 동물들이 build homes out of mud. 그런데요, 모든 동물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건 아니겠죠.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Animal Builders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또 다른 동물들의 또 다른 모습의 집에 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럼 우리 우선 책 읽기 도와줄 수 있는 단어들 먼저 배워봐야죠. 나와라! Words! 이번 시간에도 Animal Homes, 동물의 집에 관한 거예요. 동물들은 집을 짓기도 하지만 땅을 파거나 또 굴을 파서 집을 만들기도 해요. 파다, dig, dig, dig.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땅을 파서 집을 만들까요? 딱 떠오르는 동물, 땅 속에 사는 두더지가 떠오르네요. 두더지, mole, mole, mole.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요, 그냥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과 함께 망 보는 곳을 만든다고 해요. 망 보는 곳, look out, look out, look out. 망 보는 곳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위험이 다가오면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위험, danger, danger, danger. 또 어떤 동물들은 집을 짓지 않고 집을 찾아 나서요. 예를 들어서 동굴도 동물의 집이 될 수 있겠죠. 동굴, cave, cave, cave. 동굴은 바위나 산에 난 구멍을 뜻하죠. 구멍, hole, hole, hole.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ig, dig, mole, mole, look out, look out, danger, danger, cave, cave, hole, hole. 자,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젠 함께 책 읽어봐요. Let's read the book.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어서 오늘의 얘기 함께 읽어볼게요. Digging homes. You know what dig is? What's dig? 그쵸, 땅 파는 거 우리가 뭔가를 팔 때 dig 하는데요. Digging homes. Digging 하면은 파는 것. Homes. 집을 판대요. 집을 파서 만드는 동물들에 관해서 나오겠죠? Well, 한번 볼까요? Some animals are good at digging homes. 그쵸, 우리 친구들도 사람들마다 나랑 내 친구랑 잘할 수 있는 게 다르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런 것처럼 동물들도 어떤 동물들은 이렇게 집을 잘 짓는 동물들도 있지만 집을 짓기보다는 파가지고 만드는 게 더 익숙한 동물들이 있겠죠. Some animals are good at 뭐를 잘한다고요? Digging homes. 집을 파서 만드는 거. 집을 파는 거를 되게 잘하는 동물들이 있대요. Moles dig tunnels. 얘 누구예요? Mole. 두더지죠. 두더지는 이렇게 땅 속에 사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자, 두더지는요. Dig tunnels. 파는데 뭐를 파요? 굴을, 땅굴을 안에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땅 속에 사는 두더지니까요. And what else? Prairie dogs. Prairie dogs는 우리말로도 그냥 프레리독 이렇게 부르면 돼요. 다람쥐과의 동물이래요. Now look at the prairie dogs. 여기 보면 prairie dogs가 너무 귀엽게 서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They're all together and looking out for danger. 이렇게 탁 이렇게 서가지고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누가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망보고 있는 거예요. Aren't they cute? 너무너무 귀엽죠? Hundreds of prairie dogs live together. 재밌는 점이 이 prairie dogs가 되게 큰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hundreds of. Hundred가 백인데요, 우리 친구들. Hundreds of라고 하면 수백. 그냥 백 아니고 막 몇백. 이럴 때 우리가 hundreds of라 그래요. 그러면 몇백 마리나 되는 수백 마리의 prairie dogs가 live together.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They live in tunnels. 아, 얘네도 터널, 굴 속에 산대요. They also build lookouts. 그런데 터널만, 두더지처럼 터널만 땅 속에 만드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도 만든다? They also 또한 build lookouts. Lookout이 뭐예요, 우리 친구들? Look은 보는 거고 out은 저 바깥이죠. 바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망 보는 곳을 우리가 lookout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네 망 보고 있는 여기가 지금 prairie dogs가 만든 lookout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도 옛날 뭐 만화, 영화 이런 거 보면 해적들이나 배 타는 사람들은 배 기둥 저 위에 망원경 같은 거 이렇게 그쵸 들고 막 망 보는 사람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lookout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얘네도 높은 데 올라가야지 저기 멀리서 쳐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볼 수 있으니까 lookout을 만드는 겁니다. They sit on the lookout. 이걸 딱 만든 다음에 sit on the lookout. 망 보는데 여기 딱 앉아가지고 to watch for danger. 지켜보는 거예요. 뭐가 오나 안 오나. 위험이 danger. 위험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앞서서는 straw houses, stick houses, mud houses 이렇게 세 가지 집을 짓는 동물들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드는 동물들에 관해서 배운 거죠. 그랬더니 우리 첫 번째 아기 돼지가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네요. That is a good idea. 좋은 생각인데 A lookout would help us watch out for the big bad wolf. 아, 지금 이 첫 번째 그 아기 돼지는요. 이 lookout이 되게 마음에 드나 봐요. 그러면서 A lookout, 망 보는 곳이 would help us,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 Watch out for. 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봐요. The big bad wolf.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기억나죠, 친구들? 늑대가 막 나쁜 늑대가 나타나서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 침 날려버리고 그랬잖아요. 이런 나쁜 늑대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려면 look out. 망 보는 데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네 라고 첫 번째 아기 돼지가 얘기를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집을 땅을 파가지고 잘 만드는 동물들이 있고요. What about finding homes? Find, 찾는 거죠. 집을 만들거나 파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장소를 집으로 삼을 수 있게 찾아다니는 동물들도 있어요. 자, 집 찾아다니기 이런 뜻입니다. 누가 집을 찾아다닐까요? Some animals do not build homes. 그쵸? 어떤 동물들은 do not, 안 한대요. Build homes. 집 안 짓는데요. They are good at finding homes. 대신에 뭐를 잘해요? They are good at finding homes. 집을 찾는 걸 잘한대요. Mountain lions find caves. 예를 들어서 이렇게 mountain lion은 뭐를 한대요? Find cave. 이거 뭔 것 같아요, 친구들? 뭔가 바위 속에 있는 동굴 같죠? 그래서 mountain lions는 집을 짓거나 또는 막 파거나 하지 않고 다니다가 동굴이다! 동굴을 찾으면 그 동굴을 집으로 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기 돼지가 나와서 말 덧붙이네요. We could have looked for a home instead of building one. 그렇죠. We could have 뭐 할 수도 있었어요. Looked for a home. 우리도 집을 찾을 수도 있었겠다. 뭐 하는 대신에? Instead of building one. 집을 짓는 대신에 우리도 찾을 수도 있었겠다. 그게 쉬울 수도 있었겠는데? 라고 생각을 덧붙이는 겁니다. Mountain lions는 cave를 찾고요. 또 다른 동물들은 어떤 집? 오, 깜짝이야. This is an owl.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후, 후. 자, 부엉이입니다. 부엉이는 어때요? Owls find holes in trees. 그쵸? 우리 부엉이들은요, find, 찾는데
holes, 구멍을 찾아요. 근데 구멍이 아무 때나 있는 뭐 땅속 이런 거 아니고 어디에 있는 구멍? In trees. 오래된 나무 같은 데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구멍 또는 다른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구멍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부엉이가 좀 큰 새니까 가가지고 다른 동물들이나 새가 만들어 놓은 구멍을 자기가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있는 구멍을 부엉이가 찾아요. 그 다음에 The holes make safeness.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 깃털도 깔고 지푸라기도 좀 갖다 놓고 하면은 make safeness, 안전한 둥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엉이나 mountain lion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거나 땅굴 파는 게 아니라 찾아다닌다라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었네요. Home sweet home. 자, 즐거운 나의 집. 그 외에도 동물들,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떤 집을 짓거나 만들고 사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개해주고 있어요. Which animal homes do you like most and why? 우리 세 번째 아기 돼지가 나타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먼저 질문을 지금 던져요. Which? 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어볼 중에서 어떤 animal homes, 동물의 집이 do you like most?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장 드나요? 친구들이 여기 다 읽어보고 가장 좋은 집, 내 마음에 드는 집이 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Why? 이유도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which homes might have been good for us? 그리고 첫 번째 아기 돼지는 이런 질문도 우리 친구들한테 해요. Which homes? 여기 소개하는 집 중에 어떤 집이 might have been good, 좋을 뻔했을까요? For us. 아기 돼지 삼형제들이 살기에 좋을 뻔했을까? Why? 친구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 두 개예요. 니콜이랑 지금 여기 나오는 동물들 집 보면서 친구들은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집도 고르고 내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집을 골라준다면 어떤 집이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가장 좋은 집이 될까?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Look at hermit crab. 친구들 hermit crab은 많이 봤죠? Hermit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이렇게 사람들 안 만나고 숨어 사는 사람을 우리가 hermit이라 그래요. 근데 재밌게 우리 소라게는 자기 집을 막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그 속에 자꾸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숨어 사는 개다. 그래서 우리가 소라게를 hermit crab이라고 부릅니다. Hermit crab은 what kind of home does it have? 어떤 집을 갖고 있죠? It has a shell. 조개의 껍질, 소라 껍질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의 집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고요. What about bees? 우리 벌들은 어때요? They build houses or homes out of their wax. 그 벌이 wax를 만들어요. 우리말로 밀랍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가 만든 그 wax 가지고 육각형, 잘 보면 동그란 것 같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 모양의 이렇게 튜브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다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벌집, 구멍이 뽕뽕뽕뽕뽕 나 있는 벌집을 만드는 겁니다. 신기하죠? Bees. 그림이 여기 더 잘 나와 있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방에는, 어떤 셀에는 알을 낳기도 하고 어떤 셀에는 여왕벌이 살기도 하고 어떤 셀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얘네는 honeycomb을 만든다. 벌집을 만든다. What about foxes? Foxes은 어때요? Foxes도요, 우리 그 mountain lions처럼 굴 같은 거 찾아서 굴 속에 살아요. You can see the baby foxes. 아기 여우들도 있고요. And penguins. 펭귄 너무 귀엽죠?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인가 봐요. 펭귄즈도 네스트를 만들고요. 우리 펭귄은 추운 지방에 살잖아요. They live in the South Pole, 그쵸? 남극에 살면서 막 엄청 많은 펭귄들이 함께 모여 살아요. 엄청 엄청 많은 펭귄들이. And snail. Snail은 우리 좀 전에 봤던 hermit crab이랑 좀 비슷하죠. 그쵸? 다만 hermit crab은 집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 소라가 껍질이 작아지면 다른 소라 껍질 이렇게 찾을 수 있지만 snail은 원래 집을 계속 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만지면 안 되지만 친구들이 터치해보면 이렇게 쏙 숨기도 하고 그러는 거. 친구들 달팽이 많이 봤죠? So snails have a shell. 그쵸. 자기 등에다가 집을 지고 다니는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집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가장 좋은 집은 뭘까요? Well, I think. 니콜은 생각해보니까요. 니콜은 제일 마음에 드는 집은 스네일 집.
왜냐면 집을 항상 지고 다니니까 위험할 때마다 쏙 숨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가장 좋을 것 같은 집은 니콜 생각에는 벌집. 물론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벌집에 구멍이 많아서 늑대가 찾아와도 어디에 아기 돼지 삼형제들이 숨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집이 될 수 있겠죠. 친구들 생각은 어때요? 친구들도 어떤 집이 아기 돼지 삼형제한테 가장 좋은 집일지 또 나는 어떤 집이 마음에 드는지 니콜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Alright. 이렇게 해서 우리 책은 다 읽어봤고요. 마지막에 인덱스 페이지 있습니다. 인덱스 페이지 활용하는 법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 책이 좀 길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인덱스가 좀 길어졌어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재미난 동물들이 많아졌죠. 니콜은요, Prairie Dogs 기억나요? 기억나요, 친구들? 다람쥐과의 그 동물인데, Look out! 전망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험을 찾아보는, 그쵸? 위험한 것들이 올까? 이렇게 지켜보는 그 동물들, 어딨어요? Prairie Dogs. 그러면 니콜은 다시 11페이지로 가면은 Prairie Dogs에 관해서 다시 읽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동물, 그쵸? 동물들 이름 가지고 어떤 집을 짓는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 끝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책 읽어볼 시간이죠. 니콜과 함께 배웠던 내용 잘 떠올리면서 원어민 선생님 따라서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Digging homes. Some animals are good at digging homes. Moles dig tunnels. Hundreds of prairie dogs live together. They live in tunnels. They also build lookouts. They sit on the lookouts to watch for danger. That is a good idea. A lookout would help us watch out for the big bad wolf. Mole. Prairie dogs. Finding homes. Some animals do not build homes. They are good at finding homes. Mountain lions find caves. Owls find holes in trees. The holes make safe nests. We could have looked for a home instead of building one. Mountain lion, owl, home sweet home. Which animal homes do you like most? Why? Which homes might have been good for us? Why? Hermit crab. Bees. Penguins.
foxes. Snail.어때요, 친구들?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이 더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화면에 그림과 빈칸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배웠던 내용과 그림을 잘 보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첫 번째 그림입니다. 두더지네요. 두더지는 어떤 방법으로 집을 만들더라? Moles 그리고 tunnels. 요 부분에 우리 친구들 빈칸 채워주는 겁니다. 3, 2, 1. 동작이 들어가야 되겠죠? 굴을 파죠. 파다라고 할 때는 dig. Moles, dig, tunnels가 정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오, mountain lions가 나왔어요. Mountain lions는 집을 찾아다니는 동물이에요. 어떤 집을 찾느냐? Mountain lions find. 빈칸 채워주세요. 3, 2, 1. 굴을 찾아다니죠. 동굴. 동굴은 cave. Mountain lions find caves 라고 하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림입니다. 후, 후, 부엉이네요. Owls find 무엇? In trees. 부엉이들도 집을 찾아다니긴 하는데 나무에 나 있는 무엇을 찾아다니나요? 3, 2, 1. 정답은? 맞아요. 나무에 나 있는 구멍을 찾아다니죠. Owls find holes in trees. Good job! 우와, 친구들 오늘도 정말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Animal Builders 책 끝까지 함께 읽어봤어요. 읽었던 내용 두두두두 정리해볼까요? Animals build homes out of many different things. 서로 다른 재료들로 집을 지었었죠. Squirrels and weaver birds build nests out of straw. 지푸라기로 집 짓는 동물들. 또 Eagles and beavers build homes out of sticks. 나뭇가지로 집 짓는 동물들. And fiddler crabs, barn swallows, and termites build homes out of mud. 진흙으로 집을 짓는 동물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 집 안 짓는다 그랬어요. Some animals dig or find homes. 그쵸? 우리 moles나 prairie dogs는 dig tunnels. 땅을 파가지고 집을 만들고요. Mountain lions and owls find homes. 우리 mountain lion이나 부엉이들은 집을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Okay. 자, 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